무슨 짓이야? 형이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거야? 뭐야? 이제 인간 안 하기로 했어? 내 눈 보고 대답해, 내 눈. 이제 인간 아니면 뭐야? 알아듣게 말을 해. 이번에도 이자를 시킨 건가? 형은 원래 지 손에는 피를 안 묻히잖아.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나? 지안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. 다 끝낼 각오하고 그 짓 한 거 맞지? 그러자고. 오늘 다 끝내버리자고. 지금 지안이라고 했니? 죽지도 않은 애를 죽었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. 살 생각 없는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. 근데 지안이가 살아있다는 거니? 네가 찾아낸 거야?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달려와서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... 그만해. 토할 것 같으니까. 몰랐어. 정말이야, 몰랐어. 형이 아니면 형이 모신다는 그 어르신이란 자인가? 그 자가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였어? 문호야, 잘 들어. 그게 누구든 다시 지안이 손끝이라도 건드리면 그때 명희 누나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야.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지. 누나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거. 넌 지금 선을 넘고 있어. 명희를 놓고 협박을 해. 어쩔 수 없잖아. 명희 누나는 나도 사랑해. 내가 사랑하는 누나가 자기 딸을 다치게 한 놈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한 집에서 살게 하라고. 그걸 나보고 그냥 보고 있으라고. 그럴 순 없잖아.